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안상모 전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 현직 시절 가족과 친척이 소속된 회사에 관급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은 GM대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에 1년 넘도록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단 30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 문화재청이 한때 명승지정을 예고했던 함양군 용유담 하천변 숲이 벌목돼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안상모 전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 현직 시절 가족과 친척이 소속된 회사에 관급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돼서 경쟁 입찰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창원 레서 스포츠 센터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창원시는 종합 안내실 설치 공사를 지역의 한 업체와 92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수영장 탈의실 출입구 보강 공사는 또 다른 건설 업체가 받아냈습니다. 계약 금액은 1,600여만 원. 경쟁 입찰이 아닌 업체를 임의로 정하는 수의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가 각각 안상모 전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의 동생과 친인척이 소속된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이 누군지는 알고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문이 있으니까 명함을 달라고 하니까 건설 안 전무 이상과 그 명함을 제가 받았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한 900만 원짜리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라카룸 벽체 설치 공사 역시 가족 회사가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안전본부장 동생과 친인척이 소속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은 지난해에만 11건, 공사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시설공단의 지난해 수의계약 사업 중에는 안전본부장 동생이 있는 특정 업체와 가장 많은 계약을 맺어 이해충돌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본부장 동생이 임원으로 있다는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고 이사 직함을 받고 영업만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명함 판지는 몇 년 됐어요. 몇 년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이것도 분량하고 이라고 뭐 유성민이 밀고 품을 종계네. 허성모 창원시장의 측근으로 시설공단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생과 친인척이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전본부장 동생은 취재진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로 질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MBC 경남 기획보도 자치분권시대 경남의 미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주민자치회 현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서야 막 첫발을 내딛 만큼 앞으로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어떤 과제가 있는지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진북면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자랑인 숲공원을 주민들의 쉼터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이미 마을 구석구석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 벽화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다 보시면은 짧지만 간단하게 예쁜 마을이라서 좀 자랑을 할 만하고요. 이런 수기 과정을 거쳐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창원시의 사업 검토와 예산 심사를 통과하면 2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지역위원회를 겸하도록 해 자치회의 업무 효율도 높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 예산은 내년에 경남에서만 6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들에 대한 걸 갖다 우리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스스로 그 결정하고 수행하고 그 더 좋은 그 고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그리고.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위원들은 주민들 중에서 공모해 추첨을 통해 선발하긴 하지만 신청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이제 분가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 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과제고요.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다수결로 막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보완돼야 된다. 법이나 제도가 바뀐 만큼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양된 권한이 크지 않다라는 불만도 존재하는 만큼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 지속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이 지난 2019년 말 협력업체 7곳과 계약을 종료하면서 노동자 58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사측과 노조 측은 해고 문제를 두고 구두 합의를 했지만 그 약속은 1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이 길거리로 내몰린 건 지난해 1월 1일. 한국GM이 경영 악화로 협력업체 7곳과 계약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똑같은 차를 만들면서 저희도 똑같은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부상도 없이 나가라는 것에 상당히 분노스럽죠. 1호부터 약 3주가 지난 뒤 당시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경상남도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노사 정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측은 해고 문제를 놓고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창원 공장에 일자리가 필요해지면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고 경상남도 등은 해고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잘 지켜지고 있을까? 비정규직 업체에 자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해고자 복지 약속을 좀 지켜달라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저희를 제외하고 전 업체 관리자들과 GM 측은 직접적인 고용 관계는 아니어서 고용 문제를 얘기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진행한 재취업 프로그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비정규직 노동자 3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취업한 상황. 자격증을 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일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았고요. 임금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교차로나 본인들이 알아서 구할 수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이런 업체는 보통 이제 되니까 이제 하는 이제 연말이 나는 거죠, 하는 일이.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사측의 약속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봄하늘에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따사로운 봄볕이 비치겠는데요. 아침 공기도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9도, 진주는 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 이상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외투로 체온 조절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며칠째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특보가 발효되진 않았지만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이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불씨 관리에 항상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일 맑게 드러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5도, 함안도 5도, 창녕은 6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4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역시 20도 이상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해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8종의 유전자를 단 30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들. 코 속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보내 확진 여부까지 나오는데 최소 4시간부터 보통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때문에 조기 격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기도에서 이제 검체를 채취 후에 네. PCR이라는 그 검사 단계를 거쳐서 네. 확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고 되어 있고요. 네. 검체 이동 시간이 포함이 되면 한 하루 정도 걸리게 되겠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특수 용액을 떨어뜨리면 나노기판이 물질 고유의 광신호를 수백 배 이상 증폭시켜 한눈에 알 수 있게 합니다. 용액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없으면 신호가 없어 시커멓지만 유전자가 있으면 보랏빛 형광신호가 나타납니다. 진단까지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전자의 개수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를 40회 이상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광 증폭 나노 소재를 활용하면 그 분미량의 유전자가 존재하더라도 바로 광신호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4시간 걸렸던 것을 30분으로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센서 칩만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폐렴 같은 모두 8종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감염자의 임상 샘플에서도 유효성이 확인돼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할 예정이며 조만간 식약처의 인허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신 진단 키트 가격도 몇천 원이면 이제 사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활용하는 그 나노 기술 자체도 골드 나노 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 성과는 분석 화학 분야 최고 저널인 바이오센서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지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 한때 문화재청이 명승지정을 예고했던 함양군 용유담의 하천변 나무숲이 발목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경관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잘려나간 나무의 크기와 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함양군 마천면에서 휴천면으로 흘러가는 용유담 계곡 주변 나무가 무더기로 베어졌습니다. 오래된 소나무와 굴참나무, 상수리 나무들이 쓰러져 나뒹굴고 암반 사이에 밑둥만 덩그러니 남아 휑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용유담은 지난 2011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문화재청이 명승지정을 예고했던 곳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무분별하게 나무가 잘려져 나갔다며 벌목 이유를 밝히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걸어와서 보면 다 보이는 걸 갖다가 그 자연 이거를 숲을 다 돼버리고 그냥 한꺼번에 보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 일방적인 얘기죠. 함양군은 용유담 하천변 잡목을 제거해 쓰레기 투기를 막는 등 경관을 개선하고 교통 시야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주변 경관을 더 잘 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들이 막 갖고 거꾸로 집어넣고 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 경관 개선, 뭐 미관 개선 차원에서 네, 지금 하시는 네. 거다. 그 도로를 막 나무를 끌고 넘어오는 것도 있고. 나무 제거 작업에는 산불 감시원이 투입됐고 용유담 전망대까지 300여 미터 구간에서 대부분의 나무가 잘려 나갔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곳곳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소중한 나무와 숲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통영 누리보듬 환경봉사단 활동이 오늘 오후 도천 아파트에서 열립니다. 2020년 거제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이 오늘 오후 시장실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의 훈련이 오늘 오전 밀양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립니다. 진주형 배달앱 시연회가 오늘 오전 문화강좌실에서 열립니다.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과업설명회가 오늘 오후 김해 365 안전센터에서 열립니다.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도내 48개 투표소에서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뒤에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하동 기숙형 서당의 폭력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교 응급심리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응급심리지원팀은 이수정 경남대학교 교수를 팀장으로 경남교육청과 하동군청,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참여해 학생들의 심리치료 상담과 선별검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위센터 응급심리지원팀과 하동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옛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생활관의 비품을 빼돌리고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에 대해 교육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 7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300만 원 상당의 생활관 비품을 빼돌렸다가 발각되자 반납했고 물품 구매 예산을 정상 집행한 것처럼 꾸며 특정 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의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A씨는 중징계 대상으로 교육부가 징계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 등의 당연 퇴직 징계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 채용 의혹을 받는 안상모 전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의 수사 의뢰를 촉구하고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식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어제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채용 과정의 불법 의혹이 드러난 안 전 본부장에 대해 사표 수리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허 시장이 수사 의뢰 요구를 묵살한다면 지역 시민단체와 직접 형사 고발해 진실을 알리고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금송지구와 대명리조트 개발 사업,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청사신축사업 등 9개 사업장이며 남해군은 이달 말까지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3년 전까지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어제 2021년 단체교섭 계획식을 갖고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제출한 전문 개정 등을 포함해 158개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바탕으로 일주일에 한 번 실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쿠팡과 경남권 물류센터 3개소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쿠팡은 창원시 진해구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2동지구와 김해시 상동면 2곳에 스마트 물류센터의 문을 열 예정이며 내년까지 약 4천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임산물 지리적 표시단체들이 코로나19로 변화된 소비시장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상담을 지원합니다. 경남의 임산물 지리적 표시단체는 산청 곶감과 남해 창선 고사리, 함양 곶감, 밀양 대추 등 4개로 경상남도는 전문 상담업체와 연결해 조직화와 상품성 강화,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항공부품업체의 고용 유지와 항공정비 인력 양성을 위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가운데 9억 원은 15개 항공부품업체 공정 개선과 설비 투자, 환경 개선 등에 쓰이며 나머지 1억 원은 항공정비 MRO 교육비로 활용됩니다. 지난 5일 창녕군 오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올해 첫 따오기가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창녕군은 올해 40마리 번식을 목표로 자연 부화와 인공 부화를 함께 시도한 결과 인공 부화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상반기에 예정된 제3회 오포 따오기 야생방사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착한 가격업소를 모집합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청결한 위생 상태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김해시에서는 66곳의 가게가 지정돼 있습니다. 시는 올해 1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 간판을 부착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합니다.
네, 오늘은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경남에선 의령군수를 포함해서 6개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께서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